그다음에 해주아리랑, 해주아리랑은 황해도 해주 지방에서 불려지는 아리랑이에요. 요거는 요 해주아리랑은 서도 창법보다는 경기민요 창법에 가까운 그런 노래예요. 주로 서정시를 다룬 순박한 향포 민요로서 장단은 이제 이렇게 세마치 장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구 아리아리 얼쑤. 네, 지금까지 다 세마치 장단이에요. 이것도 세마치 장단이죠. 자, 아리아리 얼쑤 시작. 아리아리 얼쑤. 으이. 남색과 자주색이 섞인 그 색을 이제 빛이 보라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송아새 곶감이 있잖아요. 소나무 꽃가루와 같은 엷은 노란 옅은 색깔을 이제 송아색이라고 합니다. 송아색. 송아 그 꽃가루가 아까 미색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그 맞아요. 그거예요. 응. 그리고 그 다음에 미량아리랑, 미량아리랑은
아시는 노래잖아요. 미량아리랑은 이제 영남의 대표적인 그런 민요죠. 이 노래는 아랑의 고귀한 절개를 미화시켜서 부른 그런 노래예요. 이 가락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막 이렇게 흥겹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노래는 아랑의 이 전설이 그거를 알고 나면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아랑의 전설이 담긴 그런 노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랑의 고귀한 아주 절개를 미화시켜서 이제 그런 만든 그런 노래예요. 이것도 다 아시니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렇게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